정글의 법칙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안정환 씨에게 반가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오, 똑같아요. 네. 표정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정글의 법칙을 통해 그라운드에서 보지 좋지마. 못한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내일까지만 하고. 아. 이게 평소 모습이라는 거죠. 그냥 쉬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정말 리얼해서 여러 가지 저 이번에 가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진짜 평소에 뭐라 그래요? 리언이한테 와서 오빠랑 제 친구 아빠랑 바꾸고 싶다. 어, 어머니가?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? 안 된다고? 야, 또 아빠는 지키네요 그래도. 아빠가 어느 때 제일 좋아요? 거짓말 하지 마.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럴 때 제일 좋지 뭐. 맨날 잘해달라는 무언의 사인인 것 같아. 또 역시 또 멀리 내다보시네요. 그쵸. 모녀지간 부자지간 이렇게 나눠서 좀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해주시죠. 저는 뭐 촬영 내내 아들만 찍는 줄 알았어요. 제 눈에는 아들만 보이더라고요. 정말 촬영하는 내내 아들 칭찬만 하시더라고요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빠는 서운하겠는데요? 아니 뭐 서러운 거죠 이제. 살 자리가 없어요 집에서. 네. 그죠? 자꾸 밖으로 돌게 돼요. 자꾸 밖으로 돌게 돼요. 안 챙겨주니까 이제. 안 챙겨주니까. 일단 뭐 먹을 거 있어도 아이들만 먼저 챙겨주고. 아. 먹을 게 있어도 일단 아이들 챙긴다. 아니야, 얘네들 시끄러우니까 먹여놓고 조용히 해놓고서 먹이려고. 아, 먹이려고? 드리려고. 옆에서 보시기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또. 그럼 내가 언제 무서워? 무서울 때요? 예. 갑자기 등 긁지 마시고요. 항상 무섭죠. 아, 말까지 다듬으세요. 거예요? 그냥 항상 무서워요. 죄를 안 지면 무서울 게 없지. 아,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예. 건들지 말아야 됐다는 무서움까지. 남자는 다 그래. 하면 다 그러시죠? 갑자기 돈을 구해요. 네? 피겨 타격하는 모습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족입니다. 정말 보기 좋죠? 네. 지났으니까 얼마 안 남은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요.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두 가족과의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. 매일 보고 싶은 드라마죠. 소불리 소지섭 씨.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. 거기다 이름값 톡톡히 하는 공불리 공효재 씨. 두 분의 100% 리얼 입담으로 죽은의 태양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격 공개합니다. 저는 죽은 사람이 보여. 귀신 보는 여자 공효진. 그녀 앞에 나타난 특별한 남자 소지섭. 무서울 때 도망갈 방공호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꺼져. 그냥 캔디. 유아독존 죽은가 러블리 태양의 오싹하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 죽은의 태양. 저희 지금 너무 오게 걸어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.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. 살 좀 만지겠다. 너무 만진다고. 방송 사고 나요.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.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. 다 얘기했네. 다 얘기했어. 다들 꺼져.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나요 방송에서? 아, 거침없는 죽음과 태양의 토크가 시작됩니다. 시원한 여름밤을 책임지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 촬영 현장에서 두 주인공을 만났는데요. 오늘도 태양은 귀신 때문에 고달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연기에 몰입하는 두 사람. 쉬는 시간에 또 태양의 스킨십은 멈출 줄 모르네요. 부러워요. 진짜 커플 같고 너무 친하고 예,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화제 분장하고 오빠 멋있으시고 다들 그렇게 보시나. 저는 사실 어느 현장 남자 배우들 다 친해요. 공효진 씨가 열연을 펼칠 때 절친 소지섭 씨는 개구쟁이. 데뷔 후 처음 만난 게 맞나 싶을 만큼 사이좋은 두 사람.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. 난 안 오는데 오빠만 생각해서. 아 진짜 친하신가. 코미디가 너무 많아서 웃느냐고 엔지가 많아요. 제가. 오빠는 아니시고요. 제가. 코믹한 드라마 찍어서 좋지 않아요? 아 인터뷰 하시겠어요? 맨날 어둡고 웃으라고 하시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? 아 좋아요. 좋아요.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. 소지섭 평소에 뭐 하세요? 그냥 놀아요. 촬영을 마치고 한방과의 인터뷰를 준비 중인 평화로운 이때 무언가에 쫓기는 한 여인차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저를 보고 공효진 씨가 깜짝 놀란 이유는 비슷하죠? 느낌 아니까. 저 귀신이 보여요. 잡으세요. 10만 원입니다. 네, 10만 원. 어디 저를 위한 무료 방공호는 없나요? 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
어떻게 생각하세요? 두 분의 호흡.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보네요. 안 맞아? 아니었어요.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. 아니, 오빠 놀리기가 되게